꼭 학교에서 해야 돼? 너무 무서워. 나만 믿어. 이거 되면 진짜 대박이야. 진짜지? 당연하지. 준비됐지? 응. 시작한다. 분신사바, 분신사바, 귀신님, 여기로 와주세요. 분신사바, 분신사바, 귀신님, 여기로 와주세요. 귀신님, 오셨습니까?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뭐꼬, 뭐꼬, 무슨 일이고? 김현우, 이번엔 또 어떤 귀신인데? 진짜 요즘 이것 때문에 난리도 아니라고. 이것 봐봐. 분신사바라고 귀신을 부르는 놀이인데 귀신한테 소원을 빌면 소원도 이루어준대. 대박이지? 진짜? 소원을 이루어준다고?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그 놀이 했다간 100% 무슨 일 생긴다. 근데 이렇게 인증글이 넘쳐나는 거 보면 딱히 해롭진 않은 것 같은데? 아이고, 그렇게 당하고도 또 속네, 또 속아. 귀신을 부르는 주술은 함부로 쓰면 안 된다. 맞아, 귀신들은 아주 사악한 존재들이라고. 절대 그냥 소원만 들어주지는 않을 거야. 하여튼 요즘 인간들은 무서운 것도 없다. 귀신을 부르는 주술을 놀이라고 하면서 놀다니. 아이고 머리야, 이걸 어쩌면 좋노. 누나, 나 현우 형 집에 놀러 갔다 올게. 뭐? 이 늦은 시간에? 너 설마? 아니야, 나 절대 분신사바 하러 가는 거 아니야. 뭐래? 너 게임하러 가는 거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맞아. 현우 형이랑 게임하기로 했어. 좀만 하고 올게. 구두리 뭔가 수상한데? 형, 분신사바 진짜 해도 괜찮을까? 당연하지. 그리고 혹시 귀신이 우리 위협하면 네가 고스트볼로 물리치면 되잖아. 그렇긴 한데. 구두리, 내일 당장 날씬해지고 싶다면 이 방법밖에 없어. 그렇겠지? 나 꼭 날씬해지고 싶어. 근데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다 준비를 해놨지. 양초 두 개, 스케치북, 빨간 펜만 있으면 할 수 있어. 아, 그리고 귀신을 부르는 주문을 외워야 해. 귀신을 부르는 주문? 귀신이 그냥 오진 않을 거 아니야. 나 따라해봐. 분신사바, 분신사바, 귀신님, 여기로 와주세요. 아니, 형, 주문부터 너무 무서운데? 이거 진짜 괜찮을까? 이제 와서 안 하겠다고? 아니, 할 거야. 나 살 뺄 거야. 그래, 살 빼야지. 자, 시작한다. 분신사바, 분신사바, 귀신님, 여기로 와주세요. 분신사바, 분신사바, 귀신님, 여기로 와주세요. 뭐야? 아무 반응 없잖아? 어? 이게 아닌가? 너희들이 날 불렀어. 에? 양초 귀신? 너희들이 날 부른 게 아니야. 맞아. 우리가 불렀어. 대박. 이게 진짜 되네. 둘이야, 빨리 소원을 말해봐. 알았어. 내 소원은... 깨!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얘들아... 누나... 아니, 귀신을 부르는 주술을 진짜로 하면 어떡해. 뭐야, 도깨비가 있다는 소리는 안 했자... 넌 조용히 해. 저 귀신이 너희들 영혼이라도 빼앗아 가면 어쩌려고 분신사바를 하고 있어. 저것들이 날 우습게 보다니. 방해하지 마. 너의 도움이 필요해. 지접기 소환! 지접기, 저 녀석을 종이학으로 접어버려!
안 돼! 이대로 사라질 순 없어! 너희들 진짜! 누나 미안해. 하리야, 그게 둘이가 살 빼고 싶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김현우, 그렇다고 진짜 분신 사발을 하면 어떡해? 누나, 현우 형한테 뭐라고 하지 마. 내가 하자고 졸랐어. 미안해, 다시는 안 할게. 그래, 이런 귀신을 부르는 주술 같은 건 재미로라도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구두리, 살 빼고 싶으면 운동을 해. 알았어, 정말 미안해. 안녕하세요, 아리미입니다. 여러분, 신비 아파트 고스트 볼 제로 두 번째 이야기에 나오는 귀신들 피규어 이미지가 유출이 됐었잖아요. 여기에 보이는 양초기를 보고 티저에 나왔던 분신사바하는 장면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양초귀신? 분신사바귀신 스토리를 만들어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아, 그리고 드디어 고스트볼 제로 두 번째 이야기 첫 방송 날짜가 공개가 됐습니다. 11월 30일 목요일 저녁 8시 투니버스 첫 방송! 와, 드디어 볼 수 있네요, 여러분. 진짜 많이 기다렸다. 일단 줄거리를 읽어봅시다. 사실 라미아의 부활의식을 가까스로 막아냈지만 라미아의 힘은 여전했고, 맞아, 여전하대예요. 레드아이 역시 완치되지 못한다. 레드아이가 완치되지 못했어? 그러면 가은이 계속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야? 한편 귀도 테마사에 들어간 강님은 청아를 따라 위험한 비밀 임무에 나서게 되는데, 위험한 비밀 임무가 뭐죠? 청아를 따라서 위험한 비밀 임무에 나서게 된대요. 뭘까? 라미아를 처치하는 그런, 아닌데 그거는 비밀 임무가 아니잖아. 무슨 임무지? 그리고 끝나지 않은 사신의 저주와 더욱 강력해진 귀신들의 위협. 과연 하리는 도깨비들과 용기를 내어 소중한 친구들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세상을 멸망시키려는 라미아에 맞서 운명을 건 최후의 전투가 시작된다. 아, 밑에 포스터도 있어. 붉은 달 끝나지 않은 저주. 내 최종 보스 라미아. 와. 그리고 옆에 귀신들 모습도 보이네요. 얘네들 그 유출된 피규어 귀신들의 모습 같은데? 지금 어두워서 자세히 안 보이는데 이미지를 좀 밝게 해볼게요. 조금 더 자세히 보이죠? 일단 왼쪽부터 생겨서 보면은 얘는 양초기죠, 양초기. 양초가 이 몇 개나 달려있냐? 팔이 이렇게 길다랗게 있고 누가 봐도 양초기죠, 얘는. 그리고 옆에는 상어기! 그 티저에 잠깐 나왔었던 그 상어기가 여기 있네요. 얘 진짜 너무 기대되는데? 그리고 옆에는 호랑이? 얘 호랑이 아니고 이렇게 이빨이 뿔 이게 있는 거 보니까 이런 동물이 있었는데, 호랑이 말고 근데 눈이 파랗네. 창귀인가? 근데 전체적으로 귀신들을 보니까 약간 귀신이다기보다는 괴수, 괴물 같은 애들이 많네. 비주얼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그냥 딱 봐도. 그리고 라미하고 옆에 얘는 뭐죠? 이상한 이런 왕관 같은 걸 쓰고 있네? 뭔가 미라랑 결이 비슷해 보이지 않아요? 미라 친구인가? 그리고 옆에는 오프닝에 등장했었던 쿠키 할아버지! 등치가 금대지만하네요. 할아버지 쿠키 주세요! 뭐냐? 이거 에일리언 아니야? 얘는 피규어 있었다! 피규어 보자마자 에? 웬 외계인? 외계에서 온 생명체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귀신 모습을 보니까 더 외계인스럽네요. 뭐지? 얘는 어디서 나타났을까? 뭔데 도대체? 그리고 얘 보니까 그 제5원소에 나왔던 디바가 생각이 나네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비슷한데? 느낌이? 눈? 이 얼굴이 진짜 외계인? 얘는 도대체 어디서 왔냐? 그리고 옆에 얘! 등치가 제일 큰 얘! 얘 크라켄이죠, 크라켄! 눈이 엄청 많이 달렸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고. 이빨 봐. 이빨에 걸리면 무조건 다 막 씹어 삼킬 것 같은데? 뿔도 엄청 많고. 그냥
뭔가 착했던 문어? 뭔가 사연이 있는 문어가 라미아의 그 레드아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크라켄으로 진화를 했나? 그러고 보니까 얘도 바다에 사는 애잖아요. 그러면은 이번에 바다 에피소드가 두 개야? 그럼 바다 도깨비도 나오는 걸까요? 바다 도깨비 너무 귀엽던데 보고 싶다. 그리고 밑에는 아이와 친구들의 모습. 아유 너무 밝네. 원래 이미지로 돌아가자. 가운데 강님이가 귀도 테마사 옷을 입고 중앙에 딱 있네요. 아무래도 이번 스토리의 메인이다 보니까 이렇게 가운데 중앙에 있나봐요. 그리고 귀도현 형아 구했나보다. 흑룡도 들고 있는 귀도현의 모습 빨리 보고 싶다. 그 얼음 수정 같은 곳에 갇혀 있었잖아요. 강님이가 그 티저 속에서 나왔었는데 강님이가 귀도현을 구하려고 칼을 팍 꽂아가지고 탁 쳐다보면서 티저가 끝났었잖아요. 근데 구하긴 구했나보다. 청아도 보이고 부적을 들고 있네요. 그리고 리오니가 아니고 카인의 모습. 두 번째 이야기에서 리오니보다 카인의 활약이 더 많은가 보다. 카인이 이렇게 포스터에 있는 거 보니까. 그리고 주비, 신비, 금비랑 둘이 하리까지. 포스터에서는 일단 다들 뭔가 해맑게 웃고 있는 모습이네요. 어떻게 라미아를 처치하긴 할 텐데 그 과정이 되게 힘들 것 같아. 일단 강님이랑 오해를 풀고 강님이가 하리와 친구들 곁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그 고구마 구간이 짧았으면 좋겠어. 너무 괴로워 그 보는 모습이. 하리가 너무 울면서 괴로워하는 모습이 너무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힘들었단 말이야. 형님아 너 그러면 안 돼. 배신 때리면 안 된다고. 평화가 알면 얼마나 그렇게 써. 아무튼 이번 고스트볼 제로 두 번째 이야기 너무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아 여러분 아리미 놀이터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